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은 밤중에 찾아와 떡을 달라고 구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 또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친구가 부탁할 때 그 용건이 귀찮거나 어렵고 염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떡을 구하는 친구에게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떡을 주지 않더라도 간청함으로 인해서는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뿐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한밤중입니다. 여인 중인 친구가 예기치 않게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 친구에게 식탁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통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대접할 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대접할 양식이 충분히 있는 다른 친구를 생각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떡 세 덩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분명 많은 양은 아니지만 문제는 친구가 이미 잠자리에 든 늦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이것은 그를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이들과 한 방에 자고 있기에 그리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 친구의 간청을 들어준다는 것은 집안 사람 모두를 일어나게 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정 때문이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가 방문한 친구를 대접해야 하는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 그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무관심하신 하나님을 깨워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 내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는 완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열심히 그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의 뜻이 조화롭게 작용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성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도록 두드리는 믿음은 성도의 몫입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반드시 받게 되고 찾게 되고 또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는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의 간구가 일치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자녀가 생선과 알을 달라 하는데 뱀이나 전갈을 줄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기에 기도하는 이에게 기꺼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응답이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도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온전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구하고 구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내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최선의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만 간구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